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숨겨야 할 때도 있으며, 어떨 때는 군인보다 더 최전방인 곳에서 국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국가를 위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하나의 별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고 국정원 요원이라고 지칭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보력과 정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정보력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손자병법에도 정보의 중요성을 넣어두고 있죠. 제일 유명한 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죠. 왜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전쟁하기에 앞서서 적의 전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적의 전력을 파악해서 후퇴할지 아니면 공격을 할지 판단하려면 정보력이 밑바탕되어야 합니다. 적 병력의 고가치 표적은 무엇인지, 적의 전략은 어떠한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하죠. 물론 지피지기 백전백승답게 아군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아군의 전략은 어떠한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아군의 정보는 99% 가깝게 모두 파악할 수 있지만 적군의 정보는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국가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까요? 현재 전세계 모든 국가는 암암리에 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전력을 ISR이라고 하는데요. ISR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곤 합니다. 오신트, 휴민트, 테킨트로 나누곤 합니다. 아마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일단 오신트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방송, 논문 같은 일상에 퍼져있는 정보들을 보고 오신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기밀 정보들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알 정도라면 이미 그 자체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인지 정보기관에서 처리하는 정보들 중 대부분의 정보가 이 오신트 관련 정보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터넷 여론을 확인하려면 수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 기사를 참고해야 합니다. 근데 그 양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수백, 수만 개에 달하는 정보들을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루만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정도 양이 쏟아지기 때문에 오신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보 수집 방법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오신트는 정보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 오신트를 통해서 적국의 민심은 어떠한지, 또 적국의 약점이 무엇인지, 또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략적으로나마 적국의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정보 수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집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정보의 기초는 이 오신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은 휴민트입니다. 휴민트는 인간정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인류가 문명을 세운 이래 가장 오랫동안 써먹은 첩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휴민트는 쉽게 말해 간첩을 의미합니다. 적국에 잠입해서 정보를 빼오는 것이죠. 대부분의 1급 기밀들과 같은 고급 정보들은 주로 휴민트를 통해서 획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휴민트 자체가 적국 깊숙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첩보 방식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빼올 수 있죠. 워낙 고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에서는 적국을 향해 간첩을 보내곤 합니다. 화이트 요원과 블랙 요원으로 나뉘곤 하는데요. 화이트 요원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 같은 곳에 근무하는 국방부관이나 외교관들을 보고 화이트 요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공개적인 정보 같은 건 수집할 수 있겠지만 몰래 할 수 있는 간첩 행위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국가들이 화이트 요원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밀을 몰래 빼내온 것은 누가 할까요? 블랙 요원들이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첩들을 보고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 신분으로 위장을 하고 화이트 요원이 수집하기 어려운 고급 정보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블랙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지만 적국에 있어서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국익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랙 요원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간첩을 포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보고 이중간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보기관들은 적국의 간첩들을 포섭해서 역으로 공작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용해서 적국에 대한 휴민트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휴민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주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과 이중간첩에는 위험성이 존재하곤 합니다. 고효율이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휴민트 같은 경우는 인원 활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그 단점입니다. 또 그것을 양성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다음은 테킨트입니다. 테킨트는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테킨트는 기술 정보 자산을 활용하여 적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지상의 TOD와 같은 영상 장비를 통해 영상 정보를 획득하거나 UAV, 정찰기,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항공 영상을 획득하는 이민트, 병력 간의 교신 내용이나 군사 장비에서 나오는 전파, 레이더를 파악해서 신호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시진트라고 표현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자 정찰기를 적의 신호 정보를 획득하는 엘린트, 적의 무선 교신을 통신 감청하는 코민트, 레이더를 활용하여 적성 세력으로부터 방출되는 신호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인 라딘트 등이 있습니다. 또 적국의 토양을 분석하거나 공해들을 파악해서 적국의 산업 규모나 군사 실험을 파악하는 마신트라는 방법도 있죠. 이런 기술 정보 수집 방법이 왜 좋냐면 인명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국에서 나오는 전파나 영향 등을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거의 없죠. 하지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기술과 자산이 필요한 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당장 UAV나 인공위성만 해도 엄청난 가격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국가정보원의 정보력을 우리가 알 정도라면 이미 국가정보원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게 되면 이미 그 정보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능력이 이것이라고 딱 잘라말할 수는 없지만 유추 정도는 가능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휴민트 정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요, 현재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트나 코민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받아서 대북 정보를 활용하지만 휴민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휴민트 정보를 미국에 공유하고 있죠. 이것만 봐도 한국의 대북 휴민트 능력은 수준급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근처에서 기밀 정보를 빼오는 루트가 두세 개 정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급 정보들을 계속해서 얻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죠. 장성택 수청 정보를 입수한 것도 휴민트 정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테킨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밀리는 경향이 큽니다. 일단 인공위성 자체가 주변국들보다 적은 것도 있고요. 테킨트 자체를 미국에 의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테킨트의 능력이 주변국보다 떨어지곤 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휴민트 능력은 자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떤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휴대폰 핵심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훔쳐서 국내 기업에 주었다던가 유구의 정액을 가져와서 한우 종자 계량을 사용했다는 등의 산업정보 탈취 사례가 간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주변국에 대한 휴민트도 그리 약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국가정보원만이 알고 있겠죠. 옛날에는 참호 속의 군인이 최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활을 걸고 국익을 위해 적재선 활동을 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최전선이죠. 그들은 고군분투하며 세계 3차 대전을 막아온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영화 탱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중에 나오는 대사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정보 전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얻은 정보들이 곧 전쟁에서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정보 전력은 아군의 정보를 보호하고 적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외로운 그들만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때론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쓰러져간 그들을 기억하는 건 차가운 돌에 새겨진 별 하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